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챌린저 7분과 그랜드마스터 1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템은 뭔가 베인 곡궁을 먹고 싶은 느낌? 오케이, 못 먹었으니까, 나미. 자, 첫 템은 음전자. 이거 베인 먹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나미 이성? 요거 의미 없는데. 솔직히 남이 이성은 요술사 썩는 거 아니면은 진짜 별로예요. 한 명한테 궁 날리는데 그한 명이 죽어버리는 타이밍에 날려버리면 아예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이 이성은 진짜 살만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차라리 다이애나 두 마리. 한 여기서 돈이 뜬다면 살 의향은 있습니다. 아칼린 안 팔래. 어? 요거는 가야죠? 요거는 가야지. 요거는 가야 돼. 요거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열차. 복궁. 잠깐, 돈 많아요? 이거 황혼이라서 굉장히 좋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선봉대 쪽 사고, 진짜 필요 없는 거 팔아볼게요. 얘쓸 생각 있고, 얘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써. 일단 요 정도? 이긴 다음에 잊어버리면 되고, 요거 그냥 루난 바로 줄게요. 자, 일단은 역시나 루난 베인을 초반에 주고, 앞라인만 있다면 잘 이겨주죠. 이자 깔끔하게 봐줬고요. 일단 명사수도, 일단 삼형사수가 빨리 된다면은, 앞라인만 좀 있다면은, 이거 삼형사수도 빨리 섞어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면서 가도록 할게요. 상대 다이애나 이성 두 마리. 일단 그래도 이겨준 것 같긴 하죠? 3타 먹이면은 끝. 50 이성 좋아.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뭐 딱히 넣을 게 없잖아요. 요거 진짜 안 쓰는 거 팔아서 일단 이자 봐주시고. 여기서는 선봉대를 하나 더 올리는 거 아니면 베인 한 마리 더 올리는 거. 근데 얘를 올리면 그게 돼요. 이 50의 피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로 쓰면은 무조건 135죠. 그래가지고 얘로 그냥 팀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슬래시 한 마리 더. 지금은 베인만 지키면 무조건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슬래시 한 마리를 더 올려서 탱을 올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드 서로서로 한 번씩 주면은 잘하겠죠? 또 주고, 이런 식이면은 또 주고, 없어질 때마다 계속 죽죠. 오케이, 나이스. 자,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템, 곡궁, 지팡이, 장갑, 음전자, 이네개 중에 하나 먹을 건데, 이렇게 남았으면 1원 차이기 때문에 그냥 곡궁을 먼저 먹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장갑 먹을게요. 명사수? 일단 이 티모는 팔 거예요. 나중에 베인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팔고, 아, 요것도 사주고 싶다. 그냥 오랩 구간에 삼형사수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세가지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너무 약하죠. 사렙인데 달성 딸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자는 한번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봉대 같은 거 이성 될 만한 거 있으면은 사주면 좋겠죠. 이런 거. 캐넨? 이러면 귀감 쪽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아마 5레벨 때 들어가는 거 확실한 거는 이성이 된 암라인과 삼형사수. 그 정도로 일단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행운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겨야죠. 오케이. 진짜 베인이 많이 떠준 건 아니지만, 한번 상대방들을 볼까요? 혹시나 베인이 겹치는지, 베인 안 겹치기만 해도 그냥 삼성 무조건 찍을 수 있긴 하거든요. 안 겹치죠? 이 정도면 안 겹쳐. 이러면은 오래 50킵 하면서 천천히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리롤덱 같기도 해서 이분들 리롤덱 같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1코짜리 다 빼놨을 때 오렘 리롤 천천히 해주면은 웬만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갑바 별로야. 일단 베인템이 빠르게 떠주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 장갑 별론데. 장갑을 가져왔는데 장갑이 또 떠버리면 좀 별로긴 하죠. 연운. 이거 다 팔고 이자 가지죠. 자,
요거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일단 지금 리롤 좀 해줄 건데, 이분들 리롤 덱인가? 아직은 요로, 아, 신성 넣자. 하나 신성 넣고, 리롤 지금 좀 해볼게요. 프레쉬 2성. 좀만 더. 베인. 마지막. 베인 한 마리만 더 기도했는데, 안 떠졌으니까 뭐 어쩔 순 없고요. 필요 없는 거 팔면서, 티모까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6명 사수까지는 안 할 거라서, 요거는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롤 덱이기 때문에 지금 피어유도 많겠다. 템을 좀 제대로 주고 싶어서 조금만 이건 참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50킵 해주면서 돌려줄 건데 일단은 삼형사수를 올려주고 나서 해줄 거고, 요건 오공만 혼자 앞에 두고, 요거는 지금 이제 1포짜리 사면서 리롤 할 거거든요. 확 나름 잘 뜨죠? 자, 한번 잠깐만 해는? 나중에 귀감을 섞어주면은 리븐이랑 아지르 정도예요, 그죠? 사귀감까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지금 넘길게요. 잘 뜨네. 일단 여기도 다이애나를 찾는 리롤덱 같죠? 50원 모으고 있고 리산드라와 다이애나 정도만 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1코짜리 빼주는 만큼 저도 아마 잘 뜰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뭐 50킵 리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기 아니고 여기 50킵, 여기도 50킵, 2명, 그리고 저도 3명. 그러면은 이 셋이서 골고루 나눠 갖기만 해도 셋 다 잘 뜨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템이겠죠, 템? 자, 잘 보세요. 여기 둘. 여기 좀 많이 돌리네. 여기 특패 찾고, 특패랑 나미 뭐 이런 거 찾겠죠, 애니나? 여기는 다이애나, 리산다라 이런 거 찾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 돌렸을 때 제가 돌려주면, 돌려주면, 특패 필요 없고, 돌려주면, 한 마리만 떠주면 안 떠주네요. 요거 다시 팔고 이제 봐줄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굳이 이길 생각은 없거든요. 확실하게 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데 잘 이겨주고 있으니까 뭐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루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수은이나 지팡이? 수은 지팡이 이 정도? 수은, 지팡이, 곡궁 이 세 개 중에 하나 먹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뺏기면은 이제 그냥 지팡이 먹으면 되죠. 만약에 지팡이도 뺏겼다면 그냥 이거 벨트 먹고 지크 하나 노려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템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템을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리롤 돌리면서 또 정해볼게요. 리롤 티모? 티모도 보면 좋거든요. 어? 이거 진짜 봐도 된다. 잠깐만요. 그러면 3형사수 이상 섞어야 되는데 3형사수 섞죠 그냥 이번 판은? 원래 2형사수에 그냥 밸류 채워 넣는 식으로 하는데 3형사수 섞어주자. 그러면 돌려. 잘 뜨는데? 이거 진짜 삼성 볼만하죠? 이 정도로 잘 뜨면. 그러면은 차라리 복원을 얘를 줘도 돼. 복원 주죠 그냥. 요거는 그냥 베인 혼자만의 캐리가 아닌 그냥 명사수 조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갈게요. 뭐 티모 삼성각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황혼 황혼 선바자로 떴으면은 티모도 같이 가져가긴 하는데 지금은 명사수로 떴기 때문에 좀 나중에는 이명사수 얘 혼자로만 딜을 하려고 했지만 티모가 삼성작이 잘 보여서 삼명사수 정도 섞어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유미를 잠깐 쓸 수도 있겠고 리롤. 리롤 원하는 게 그렇게 잘 뜨지는 않죠? 아트록스는 사줄만한데? 한 번 더. 어, 티모 진짜 잘 뜬다. 일단 얘 팔고 사죠. 둘 다 한 마리씩 남았는데 너무 잘 떴는데? 오케이. 지금 지는 거 말 돼요. 왜냐? 저는 삼성을 아직 못 찍었습니다. 여긴 찍었고요. 오, 징크스까지. 아니면 그냥 6명사수 해볼까요? 그냥 진짜로? 6명사수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돌려보죠. 니달리 나오면 사볼게요. 개인 삼성 찍었으면 일단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을 해주고 다른 거 살 거. 그나마 자르반 요런 식으로만. 이거는 그러면은 차라리 황혼 쪽 말고, 어, 지크 괜찮다. 황혼 쪽 말고 그거 있죠, 그 귀감 명사수 제가 옛날에 많이 썼었던
이쪽으로 가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 티모도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일단 7렙 리롤해서 티모 찾아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잠깐만 사명사수 아트 한 마리 더 앞라인 조금이라도 되는 거 한 마리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크를 얘 주자. 지크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그래도 구인수 같은 거 나오면 일단 베인 주긴 할 거예요. 요거는 좀 아낄 거고요. 지금 그래도 베인 삼성 찍혀서 세게는 안 맞을 거예요. 세게 맞더라도 좀 살살 맞는 느낌? 주더라도? 피업 잘 되는데? 귀감도 잘 뜨네요. 이거 진짜 귀감 명사수 하자. 명사수로 뜬 만큼 그냥 육명사수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세번 튕기는 거 정도면은 나중에 그냥 이성만 찍고 얘네 얘 삼성만 찍어도 충분히 셀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티모가 궁 잘 날려주면서 일단 잘 이겨줬고요. 오케이. 오 좋아. 다른 거 살 거 없고. 아 지금 찍을까? 지금부터 연승하는 느낌이라 12원? 1원이자 손해는 솔직히 볼만해요. 1원이자 손해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제 그 뭐야 진만 나오면은 삼광신도 되긴 하는데 당장 넣어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 다 이 뭐야 삼성 이성이라 일단 조합 적당히 맞췄을 때 얼마나 셀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상대는 육료술사네. 육료술사 삼 나무정명 베이가 캐리들. 일단 여기도 나중에 상대하기 좋은 게 요술사는 이 스턴기 명사수한테 좀 약해요. 그리고 귀감 4마리 섞으면은 걔네들도 CC기가 좋아서 요술사가 CC기에 약한데 CC기를 잘 먹인다 그러면은 잘 잡아주겠죠. 일단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곡궁 일단 구인수를 만들어주고 싶긴 해요. 구인수 만들어줄 거고 남았죠. 아빠보단 무조건 곡궁이지. 오케이 티모 삼성 템. 아 템 좋았는데 그래도 삼성이 더 좋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구인수 그냥 바로 만들게요. 나중에 CC기 많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완제템에서 수은 먹는단 마인드로. 그리고 세트가 떠졌는데 요거는 지금 조합이랑 좀 어울리진 않기 때문에 요걸 안 넣어도 지금 삼성이라 충분히 세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그냥 거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팔고 이제 완성 조합을 설명드리면은 전부 삼성 명사수 전부 다 삼성 찍은 사기감 6명사수 덱을 할 거예요. 일단 덱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8렙 찍으신 분이 워익 선바자를 뽑았는데 템이 정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잘 떴다. 그죠? 이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 템을 했는데 워익을 생각 안 했겠어요. 무조건 했겠죠. 근데 워익 선바자가 떴다? 잘 떴다는 소리예요. 귀감. 자, 템 잘 가져와. 여기서부터는 삼성 볼 거 솔직히 없잖아요. 징크스 삼성 봐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보면 좋긴 한데 이거는 자연빵으로 좀 노려주는 생각을 할 거고 레벨업해서 9렙까지 그냥 갈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는 요술사 덱이죠. 요술사는 CC기 약하다고 했는데 역시나 잘 잡아줬고요. 요술사가 또 명사수한테 약한 이유. 명사수는 뒤부터 잘 때리죠? 튕기면서. 그러면 요술사는 뒤쪽이 약한데 애니가 버텨주긴 하겠지만 뒤쪽까지 공격이 닿아서 금방 죽여줍니다. 리븐 잘 떠. 명사수 오케이. 이러면 집만 뜨면 바로 6명사수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레벨업 눌러주시고 지금 바꿀까? 지금 바꿔도 될만하긴 한데 바꾸자 그냥. 바꿔버려. 그리고 요거 팔고 레벨업 빠르게 할게요. 복궁 아빠 요거는 그냥 거결이랑 얼심 주는 게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거결 얼심은 입은 주고 싶긴 한데 1성이니까 그냥 얘 주자. 얘 줄게요. 그리고 삼성 보면 돼. 삼성 보자 이것도. 하지만 지금 리롤에서 볼 건 아니고 9렙 가면서 그냥 자연빵으로 볼 거예요. 요건 무조건
화귀감 6명사수를 무조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렙을 가야겠죠. 일단 상대는 사성 다이애나예요. 아유 졌다. 어 이겨주나? 어? 이겼는데요? 와 튕기는 거 봐. 오 이걸 이기네. 자 요거 필요 없어. 무조건 사기감 6명사수. 자 여기서 진이 뜬다 그러면은 바로 6명사수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랑 요거 빼면 되겠죠 그때는. 잠깐만 요거 빼고 일단은 자르반 한 마리 더 넣자. 자 상대는 약간 잡부합. 일단 너무 잘 이겨주죠. 귀감 넣는 것도 진짜 CC기가 괜찮아서 이런 밀고 들어오는 조합에서도 잘 버텨줍니다. 밀고 들어오는 건 캐닌이 막아주고 약간 뒤쪽에는 자르반이 날라가지고 그래 아즈르까지 나온다면 단체 CC기 괜찮죠? 자르반 삼성 본다 했죠? 여기서 할 건 없고 9렙 갈 거예요. 9렙을 가야 진도 더 잘 뜨고 다른 거 이제 삼성 징크스랑 진 삼성도 9렙 가서 다 볼 겁니다. 9렙 가서 사기감 6명사수 넣고 그냥 삼성작을 다 볼 거예요. 일단 상대는 약간 애쉬덱? 애쉬덱 느낌인데 이건 근데 베인이 CC기를 잘 안 걸리거든요. 이분들이 CC기가 많이 없어요 여기 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은 없지 이렇게 준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은 나오면 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이런 요술사에서 릴리아 같은 거 나오면은 수은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아트록스랑 뭐 세주안이도 가끔 있고 그러면은 수은은 일단 있으면 좋아요. 대장군 가져와서 3대장군 노려줘도 되는데 그냥 저는 구원 먹을게요. 구원 구원 먹고 뒤쪽에 피읍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라인 적절하게 죽을 때 뒷라인에 좀 힐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팔고 징크스도 삼성 보고요. 레벨업만 천천히. 요건 그리고 한 30원 정도 돌릴 수 있을 때 해줄 건데 그러면 그냥 여기 라운드 지나고 6라운드 초반에 레벨업 해주고 돌려주면 다 찾을 수 있겠죠. 캐넨 쓰자. 밀고 들어오는 게 많아서 캐넨이 오래 살아도 좋고 금방 죽어도 힐 되니까. 아 여긴 너무 세다. 여기는 6명사수 사기감 찍어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줄 거 사줄 거는 없고 52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실명 얘한테. 그렇지 실명 먹였죠. 한 번 더 실명 먹었다. 어? 뭐야 데미지? 나이스 428. 어 릴리아 견제. 이거 수은 없어가지고 나중에 체력 높은 애가 얘네 둘이거든요. 얘네 둘 수명 걸리면 진짜 끝납니다. 이거 2등이 요술사인데 진짜 이거 주면 안 돼. 근데 8렙 50원이라 무조건 찾겠다 이건. 그래도 2성 안 되는 걸 좀 기대해볼게요. 자 2원 얘 필요업 레벨업. 자 바로 달려줍니다. 이달리 사야지. 요네? 아 이거 이런 거 사기 싫은데. 아 뭐야 얘 푸터도 안 쓸 것 같은데.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진 떠라 진. 진 왜 안 떠. 진 어디 갔니 진? 진이 안 뜨는데요? 이거 얼심 하나 얘 또 줘. 진이 안 뜨면은 이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요거 차라리 나중에 이제 자르반 2성 요거 되면은 리븐한테 요새 옮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르반 3성각 좀 멀거든요? 여긴 이겨라 진짜. 여기 있는 베인을 물 CC기가 없잖아. 이러면은 웬만하면 이겨. 요건 그리고 그게 떠야 돼요. 이거 팔고 이거 살게요. 그 뭐냐 진이 떠야 돼 진. 아 왜 릴리아만 떠. 지금 옮기자 그냥. 지금 옮기는 게 훨씬 나아. 자 리롤 진. 진 진이 이렇게 귀한 친구였나요? 아니 아지러도 안 뜨네. 하하. 자르반 한 마리 더 넣을게요 시식이용으로. 일단 2등
요술사 덱인데 아직 릴리아가 없네. 뭐야, 릴리아 없으면 무조건 이길걸요? 근데 릴리아 있으면 진짜 힘들 수도 있어. 아, 카드 쓰셨다. 아, 일단 구원으로 한번 버텼죠. 이분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없다. 이거 릴리아 견제도 해야 되긴 하는데, 잠깐만, 여기가. 근데 립은 삼성 갖고 보여서 립은 아무도 안 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알만해. 진더라, 진. 아니, 왜. 진. 와. 진, 빨리 조합을 맞추고, 그냥 이거 삼성 갖고 보자. 조합 맞추고 나서. 좀, 잠깐만요. 아, 좀 멘붕 왔는데? 진이 안 떠버리면은 6명 사수를 못하거든요. 구랩인데 진이 30%로 안 든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사거든요? 말도 안 돼요. 일단 지금 피모템이 괜찮거든요? 이순아 버텨라, 제발. 예인아, 얘만 잡아줘. 실명, 실명. 실명 한 번만 더. 여기 너무 세다. 여기가 CC기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릴리아 같은 거 안 나오면. 그러면은, 아, 주검을 줄까, 그냥? 주검, 구인, 주검, 구인. 구인수, 구인수 갈래, 나 구인수. 무조건 구인수 가서 그냥 미친 공속 보여드릴게요. 아, 릴리아 좀 그만 떠봐, 나한테. 진 좀 주세요, 진. 진짜 진 좀. 아. 아, 이게 이 정도면 쓰라는 건가? 상황원을 가란 소리야? 아니야, 나 이거 진 찾을 거야. 아니, 진 안 나오는 거 좀 심각한데,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 조율자만 끝나면 돼, 조율자만. 끝났지. 조율자 끝나면 미친 공소. 미친 CC기. 아, 큰일 났다. 아니, 진짜 진 좀 떠줄래?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진 좀 주세요, 진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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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잠가야 돼?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뭐야, 귀감 때문에 배치를 잘 못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배치 신경 못 써요. 죽였다 이번에. 나이스. 아, 이제 6명 사수 넣을 수 있다.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여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6명 사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무한해 대검. 됐다. 오, 뭐야, 지크지크 와가지고 왜 지금 나와. 이렇게 넣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자, 좋아. 오케이. 어, 드디어 떠주네. 얘도 지금 떠줬네, 그죠? 아, 너 아니지. 에, 아니지. 진 하나 뜨자. 또 하나씩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이거 서풍 하나 떴거든요, 지금. 아, 서풍 하나 떴는데. 이제 여기만 나는데, 웬만하면. 그냥 두자? 그냥 둘게요. 이거, 럭스 절대 못 피요. 이분은 하나만 속 옮기면 되는데, 저는, 다 옮겨야 돼요. 죄송합니다. 못 피해. 투명 좀, 얘들아. 아. 아아 아, 잠깐만, 이게 워익인가? 아, 3등. 일단 요거는 진짜 진이 너무 말썽을 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3등. 요거 진만 빨리 나왔어도 2등은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